토요일 일요일날 이렇게 예.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일요일은 내가 안 가고 다 모여있어요. 진짜 처음 오면 다들 그, 다 그런 얘기 뭔지 아실 것 같아요. 일요일은 왜 안 가는 집에 집에 가기 힘드니까 그래서 아 교회가 좋아서 있으면 좋죠. 애들도 애들이 교회 가는 거 좋아하고 그러면 교회가 좋으니까 그런 거 같아요. 그건 제가 애들도 가기 싫어요. 애들도 가기 싫어요. 집에 가기 싫어요. 보면은 감사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 같아요. 왜 그들의 신은 배우라는 그 구절을 가지고 그들의 신은 그 한마디 그들의 하나님은 배다. 이걸 가지고 트집 잡는 사람 또 뭐라 하는 줄 알아? 그러면 왜 그런 말씀이 거기 하나밖에 안 나와 있을까요? 그래. 말씀이 여러 군데가 있어야지 왜 거기 하나밖에 없냐고. 나는 그 일단 결과를 가지고 하도 축사할 때 배가 출렁거리니까 악한 형이 배를 막 출렁거리니까 도대체 이 배랑 악한 형이랑 무슨 상관이냐니까 그러니까 결과를 가지고 말씀을 추적을 해봤어. 그 사람 배가 들어가는 구절을 다 찾아봤지. 사람 배가 들어가는 구절, 사람 배요. 그 구절 하나가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들의 신은 그들의 하나님은 배다. 근데 그게 그들의 하나님은 배다라는 그게 뭐 그냥 배 전체가 뭐 그냥 뭐 탐욕 탐심의 어떤 역사의 장소다 이렇게 해석이 될 텐데 그들의 하나님은 배다 그게요 저는 여기에 그들을 이렇게 타락하게 만들고 그들을 흔들고 그들을 억압하는 악령이 존재한다라고 여기에 그들의 신이 거짓 신이 여기 있다라고 그렇게 지혜가 오는 거예요. 나는 왜, 그래서 솔직히요, 우리나라, 만약에 이게, 그 말씀이 정말, 만약에 그게 진리라면, 만약 그게 진실이라면,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그 구절을 가지고, 그게 저, 그들의 하나님은 배에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을까? 그래서 인터넷 찾아봤지 인터넷에요. 그러니까 저는 있잖아요. 답을 찾으니까 축사하러 오면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악년들 입장에서는 난처한 거지. 여기 보통 숨어 있는데 보통은 뭐 머리 안수하거나 손잡고 안수하거나 뭐 어깨에 손 안수하고 끝마치는데 아 이 목사는 대뜸 배에다가 내가 어떤 영혼 안에 숨어 있었는데 나팔수 목사한테 갔는데 대뜸 내가 숨어 있는 곳에다 딱 배에다가 손을 대니까 뭐지? 그러는 거지. 갑자기 검도 들어와 막 더군다나 요즘에는 막 뭐 말씀의 검을 찌르니까 뭐지? 집에 검이 들어와 막 검이 검이 내가 숨어 있는데 막 뭐 쑥쑥 들어오니까 아 얘는 뭐야? 그러니까 피하다가 찌르고 찔림 받고 막 눈에 막 박혀있고 귀신 교묘하네 목사님 생각해보니까 대부분 목사님들은 안수기도 하지 말아요 머리에다 이렇게 안 그러면 예? 진짜로 이렇게 등이나 악수하다 기도 이게 다 했는데 손잡고 하고 등에 여기 내고 그냥 그 기도해주죠 보통 이렇게 머리에. 무릎 꿇고 앉으면 머리에다가 이게 다 했는데 거의 90% 이상이 다 그러시죠 근데 주로 배에다가, 머리에 많이 하더라고 머리. 배에다가 이렇게 손 대시는 거 근데 제가 어렸을 때 무협지 많이 읽었어요 저 의외로 목사님 근데 귀신들이 출입 배꼽으로요 실제로요 그 무협지 많이 나와요 배꼽으로 이게 많이 출입을 한대요 배꼽으로 예를 들어. 갑자기 그게 기억이 나. 저기 문건 형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의학에서는 감정이 배에서 올라온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우라지 우라. 그 얘기를 듣고 제 이제 저희 귀신이 배에 집을 짓는다 얘기 알고 있으니까 뭐지? 뭔가 이게 성경적인 거라 강대히 왜냐면 이 거짓 감정도 이 악한 형들이 이게 뭐야 울컥하는 것도 그래서 올리잖아요.
그래서 왜 화가 여기 그러니까 이제 그냥 귀신의 있어. 역사를 그 우라로 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간이하게 굉장히 어떤 깊이가 있네. 그러니까 어쨌든 성경이랑 엄청 예쁜 뭐랄까 그러니까 그렇게 우라라고 표현하지만 어쨌든 귀신 역사 뭐 배꼽으로 출입한다는 건 좀 그렇지만 하여튼 뭐 한의학에서 배에서 그, 순정이 올라온다. 그것이 이제 귀신 역사를 배제하고는 이제 많은 부분 그 맞는 거지. 제가 그 얘기를 형님한테 그 얘기를 듣고 그래서 오 그랬거든요. 뭐 한의학이 좀 그러네. 제 속으로 그랬거든요. 오 귀신 깊이가 있네. 귀신 역사가 올라오는데 배에서 이렇게. 그래서 저 하더라고요. 귀신 듣는 사람들이 배에서 음성이 배에서 올라온다잖아. 배에서 음성이 아들아 그러니까 이제 배에서 생소양이 넘친다니까 그 배가 똥배인 줄 알고 사람들은 여기 배인지, 이 배꼽에 있는 배인 줄 알고 그게 성령의 음성을 아는 거야. 근데 그게 이제 히브리적 표현으로 사람의 마음이거든 마음. 배에서가 아니라 마음에서 생소양이 넘친다. 왜냐하면 마음에 자정하시니까 마음에. 그러니까 참 그들의 신은 배워 그 구절을 알게 하신 제가 아는 게 아니라 알게 하심으로 인해서 속도를 내게 된 거지. 지금 그러니까 저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속도를 내신 거죠. 그러니까 그 뭐랄까 성령 하나님은요 당신의 영을 더 많이 알고자 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당신의 영과 연합하기를 원하는 그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길이 열리고 나타나시는 것처럼 당신을 찾는 자가 나타나시거든. 그때는 그냥 우연이 아니라 만약 그게 나중에 정말 하나님께서 나팔수의 그 해석이 맞았다. 그들의 신은 배우가 그게 귀신의 역사가 배에 있다는 그 정확한 해석이라고 하면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주님 만났을 때 이제 천국에서 많은 얘기를 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많은 사람들이 놀랄 수 있겠지. 많은 사람들이. 정말 술 한 모금도 먹으면 안 된다는 것도 주님의 마음이었다는 것도 알고 또 귀신 방언도 다 우리가 했던 방언이다. 언어 외에는 다 가짜라는 것도 천국에서 말씀하시면 깜짝 놀라겠죠. 그러면요, 그 방언 다 귀신이 속에서 한 거예요? 당연하죠. 네. 오늘 사모님도 봤잖아, 어저께. 인상이 얼마나 좋아. 인상 좋으시더라고. 겸손하시더라고. 그런데 딱 얹었는데 딱 대자마자 불이 붙는데 5초도 안 지나가지고 볼록! 배꼽주의 배가 볼록! 남편도 봤어, 남편도. 근데 본인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배가 올라오는 걸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방언은 1년 전에 그만두셨고 목사님. 그러니까 제 얘기를 듣고요. 근데 그러니까 알게 된 건 꽤 오래된 거죠. 근데 저는 방언 좀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었어요. 전에도 막 작심에 막 다른 데서 새벽 나갈 때도 그렇게 안 주시더라고요. 귀신이다. 오래 신앙생활 해도 방언 안 하는 못하는 사람 못하더라고요. 오는 교회 가면 오는 교회가 막 방언 말 하니까